순간 이런 이때 파울 고발은 북한입니다. 북한의 파울. 스포츠엔 국경이 없다고 하죠. 언어나 살아온 배경이 달라도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뒹굴고 땀 흘리다 보면 끈끈한 동지애가 생기기 때문인데요. 하물며 한민족인 남과 북은 어떻겠어요? 멀고도 가깝고 가깝고도 먼 남과 북은 스포츠를 통해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북한의 육상 스타 신금단 선수는 64년 올림픽을 계기로 홀로 월남한 아버지를 만납니다. 주어진 시간은 단 7분. 금단을 봤더라도 그런 인간이라면 그래서 한 시간 주숨에서 나쁘겠습니다. 하룻밤 주숨 제가 보냈으면 그저 그래 놓치고 보니까 그저 눈물만 차가워졌다. 스포츠를 계기로 짧은 이상가족 성공이 이뤄진 셈인데요. 이 슬픈 사연이 체제와 이념을 놓고 대립했던 남북의 관계마저 바꾸진 못했습니다. 위는 붉은색, 아래는 군색 유니폼을 입은 쪽이 북한 교래 선수들입니다. 북한 교래팀을 맞아 싸운 우리 여자 배구팀은 북한 교래를 완전히 꺾어 이겼습니다. 냉랭한 분위기는 스포츠 무대에서도 이어졌는데요. 아시아의 폭격기에서 독일 분데스리가의 차붐으로 아시아 대륙을 넘어 유럽을 훌륭한 스트라이커 차범근은 처음 성사된 남북 축구 대결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북한입니다. 북한의 파울. 이제 곧이어서 연장전 경기로 접어들게 되겠습니다. 대사고 있는 북한. 북한의 안세욱 접은 순간 한국의 파울입니다. 북한만큼은 이겨야 했고 남한만큼은 잡아야 했습니다. 승부차기가 없던 때여서 공동 우승으로 끝이 났는데 후반을 0대0으로 비긴 채 연장전까지 벌이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상대 위에서도 자리 다툼을 했던 건가요? 축구 시상식에서 남북한 두 팀이 공동 우승으로 함께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북 스포츠 대결사에 대반전이 생깁니다. 분단 46년 만에 남과 북이 한 팀으로 국제대회에 출전하게 됐습니다. 두 선수가 라이벌 관계에서 콤비 관계로 호흡을 맞추는데 어려움도 없지 않았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로 어떻게 보완작용을 해나갔습니까? 우리는 그 첫날부터 만나는 첫날부터 그 이미 전부터 잘 아는 사이고 그리고 또 그 가까운 친구로 지내왔기 때문에 그 첫날부터 호흡이 잘 맞았습니다. 1991년 최초의 남북 단일팀이 탁구에서 성사됐는데요. 두 선수 긴장했나 본데요. 손발을 맞추다 보니 이제 꽤 가까워진 것 같은데요. 한 팀이라는 게 이런 건가 봐요. 복식 경기에서 승리를 한다면 말이죠. 맞아주고 네트가 부드러운 건 잘 처리됐어요. 가운데로 브로킹 왼쪽 공격. 여자 단일팀은 승승장구하며 결승에 진출합니다. 제가 눈빛으로 무엇을 요구하면은 나는 현종과 선수가 그 천우기를 어떻게 내라 전술 사항을 그 서로가 토의하면서 했습니다. 현종화 선수 정답게 사인 주고 받았습니다. 넓은 서브. 결승 상대는 대회 9연패를 장담했던 중국. 다시 위력 있는 스카이스 서브. 헤드 서브, 롱 서브. 왼쪽으로 밀고. 네. 절대 강자 중국이 조금씩 흔들리는 것 같은데요. 결승전은 4개의 단식, 1개의 복식으로 치러졌습니다. 드라이브! 아웃됐습니다! 아웃됐습니다! 서울전의 코리아팀 3개를 제패했습니다. 3시간 40분의 혈투 끝에 거둔 짜릿한 승리. 이분이 선수 맨 앞에 그 뒤에 현종화 월드 챔피언 코리아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선 한반도기. 하나 된 남북이 이뤄낸 겁니다. 아, 우리 선수들이 모두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이후에도 남북은 함께 감동의 드라마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언니 안 좋은 점. 성격이 안 좋아? 네. 아, 진짜. 지수성 막.
저 얼마나 잘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화이팅! 우리 꼭 다시 만나자. 다시 만나자. 화이팅! 예쁘니까. 반드시 이겨야 하는 상대였던 너와 내가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가능했던 이유, 스포츠엔 마음과 마음을 잇는 힘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언어나 살아온 배경이 달라도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뒹굴고 땀 흘리다 보면 끈끈한 동지가 생기기 때문인데요. 스포츠엔 마음과 마음을 잇는 힘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이 모든 게 가능했던 이유, 스포츠엔 마음과 마음을 잇는